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라전찌. 요 명절에 남은 전, 네, 냉동실에다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찌개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요 신라면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라면 전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L 고추 하나. 무심하게 풀어. 육수가 필요가 없어. 왜? 라스가 들어가니까. 색깔만 고추장 찌개예요 라고 내주는 거야. 칼칼함을 더하는 거지. 간장 한 큰술로 풍미를 더해줄 거야. 야, 뭐야. 자, 여기서 이제 매운 작업을 들어가줄 거예요. 백종원이 6시간 반 동안 우려낸 사골국물 같대. 자, 땡초 2개 넣습니다. 자, 여기 전찌개 끓이실 때 포인트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식감 살리고 싶다. 마지막에 넣으세요. 오케이? 먹기 직전에. 나는 푹 삶아서 흐물흐물해지게 국물에 풀어진 게 좋다. 지금 넣으세요. 저처럼.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자, 동태전도 이게 생선이 풀어지면 이 생선에서 또 육수가 나와. 이게 포인트야. 자, 요거는 이제 동그랑땡, 돼지고기 다짐육으로 만든 동그랑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부전. 자, 요거는 들기름에 부친 두부전입니다. 두부전. 두부전도 옆에다 이렇게 싹 넣어주고. 자, 이제 뭘 하느냐? 뚜껑을 덮어줍니다. 자, 이제 대파 들어갑니다. 전찌개는 파맛이야, 파맛. 자, 이제 막 껍데기들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찌개들, 이 껍데기들이 흐물흐물해지고. 전 이게 다 녹아갖고, 겉에 있는 껍데기가 녹아서 국물에 싹, 싹 이렇게. 풀어질 때까지. 아, 다 전 보소. 좋아, 좋아. 자, 고춧가루로 마무리. 자, 라면을 넣고. 아, 뜨거워. 자, 라면을 넣고 뚜껑을 닫아줘. 밥에 김치. 완성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청양고추. 와, 신라면에 청양고추에 고춧가루에 고추장콜. 엄청 얼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용암두부 먹어요? 우리 용두 어딨어? 용두 일로와. 너무 용. 야, 이거는 무슨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지 또. 아. 와, 두부가 진짜 고소해. 이게 들기름에다 붙인 다음에 찌개를 끓여버리니까. 와. 야. 야, 전, 야, 두부전 완전 맛있다. 어? 전찌개에 두부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야, 자, 흐물거리는 이 동태전. 이게 또 별미거든요. 이게 또 별미야.
긴다. 요건 동그랑땡. 한 개씩 맛을 봐야 돼. 라면 전찌개입니다. 정말 레알 박도둑이다. 매년 먹는 거지만 소고기 육수 내고 뭐하고 이게 최고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2018년 2월 26일 생방송, 후방송이 답방송으로 시간이 개편이 됐어요. 네. 와, 동그랑땡 지렸다. 본업이 있나요? 이 일이 제 본업입니다. 네, 이 제 주업이에요. 네, 그리고 조그만 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저녁 방송을 당분간은 좀 늦게 하는 거고요. 네, 진짜 뜨거워요. 달 수입 5천이요? 제가 1년 수익을 달에 5천을 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이벤트를 할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것마다 다 이벤트를 할 것 같아. 아, 이거 녹두전입니다. 녹두전. 제일 맛있다. BMW 7시리즈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저 아디다스랑 나이키 타고 다니는데. 아, 이따 제 동생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 이사 도와주러 가는데 버스 몇 번 타고 가야 돼요? 일산까지? 일산 타보고 간 적이 없어요. 똑같은 고향시인데요. 제가 지금 먹방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내유동입니다. 내유동. 네. 일산은 본가입니다. 본가. 나쁜 일 하실 것 같이 생겼어요. 저 새끼 발다리 다 잘라라. 무섭게 생겼어요. 형 웃어주세요. 인상 쓰지 말아요. 들어봤어도 나쁜 일 할 것 같이 생겼어요는 와와 와, 국물이 칼칼하니 전이 좀 느끼잖아요. 그 전 기름이라는 게 딱 중화가 돼갖고 아주 밸런스가
딱이네. 약간 감칠맛 나면서 끝에는 칼칼하니. 맛있다 그냥. 라면이요. 네. 라면 불었다. 한 방인데 뭐 그러세요? 드레이크님 저 실제로 보셨어요? 저 실제로 본 사람 다 귀엽다고 볼꼬 짚고 가고 그래요. 그럼 이게 귀여워요? 이러고 볼꼬 짚고 가고 그래요. 네, 저녁에 이제 제가 저녁 방송은 이제 8시 이후에 예,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할 건데 소통 방송이나 푸르 웃겨라 등등등 할 겁니다. 이제 정규 먹방은 매일 낮 2시에서 4시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녹두빈대 떡이 제일 맛있어. 야, 이게 1등이야. 찌개 한 솥단지에 밥량. 아, 이거 다 먹진 않죠. 밥 한 공기에 이거, 예, 네, 먹는 거. 저 원래 이렇게 먹어요. 밥 한 공기에. 밥 도둑 특집 때는 밥 두 공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밥도둑들. 게장 이런 거. 아니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저녁, 이제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잠깐 이제 물류창고를 좀 다녀볼 일이 있어요. 그걸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집에서도 네, 인터넷으로 또 대자도 봐야 되는 일이 있고 말하면 또 복잡해요. 네, 저 술 먹방을 타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관여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당분, 조만간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해외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특히 이 주방용품, 제 또 관련된 일이니까 그런 걸 수입을 해올 거예요. 방송에서도 몇 가지 보여질 거고. 보이니까 라면, 네, 저 라면은 아까 한 젓가락 먹었거든요. 죄송해요. 네. 라면은 이제 네, 좀 옆에다 한 젓가락 남았는데 빼둘게요. 다 먹었다 생각하세요. 라면은 먹기 싫어서. 근데 왜 라면을 끓였어요? 스프 때문에. 이제 면 안 넣으면 여러분들이 또 뭐라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반 개 넣었어요. 한 젓가락 먹으려고.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여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투자도 들어가 있고. 라면 전찌개입니다. 맞박 채팅 헬이네. 왜요? 좋은데요?
저 정도 어그로들도 한두 명 없으면 재미없지. 빈대떡. 아, 이게 밑에 으깨진 거거든요, 빈대떡. 이게 으깨진데. 완전 맛있다. 빈대떡 1등이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